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심프로 전문가입니다. 5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연휴 동안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요. 헝다 리스크부터 해서 연준의 정책이나 코로나 사태 추이 등의 재료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헝다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주 초반엔 변동이 좀 크게 나왔는데요. 다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악재인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영향력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면서 우려 자체는 조금 사그라든 모습입니다. 중국에 국한된 문제라는 점과 이 자산을 보유한 부동산 업체라는 점, 여기에 이 구조조정을 유도한 후에 중국 당국이 개입할 가능성까지 있었는데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 20조 원가량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소식도 나왔죠. 어찌되었건 지금의 이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시장에까지는 좀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더 짙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이 연휴간의 충격을 해소하면서 이후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과 이 섹터별 순환에 집중하면서 대응과 판단을 잘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 이 카카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카카오를 둘러싼 여러 우려감들은 전혀 해소가 되지는 못했고, 이 전체적인 시장마저 위축된 흐름을 보이면서 물량들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현재 이 카카오의 규제 논란으로 인한 이 성장성의 제동은 뭔가 확실한 방점을 찍었다라기보다는 다음 달에 있을 이 국정감사까지는 지금의 우려감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국감 이후에 그때 가서 상황을 좀 다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대감 자체는 퇴색이 됐고,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우려감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라면은, 당연히 지금의 주가 상황은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태풍이 불어닥치면은 무작정 버티기보다 잠시 몸을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카카오 언젠가 다시 올라갈 거야. 뭐 성장할 기업인데, 지금도 버티면 지나가겠지. 카카오를 홀딩하면서 버티느냐, 아니면 잠시 몸을 피하느냐, 결국 성향의 차이고 본인의 판단이긴 하지만, 어떤 악재로 인한 우려감이 종목에 좀 깔려있다라고 하면은, 그 악재가 좀 빠르게 해소가 되면서 반등을 좀 기다리기보다, 일단 내가 몸을 피한 후에, 이 악재 해소를 확인하고 나서, 조금 늦더라도, 그 시점에 다시 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 이 빅테크 금융상품 중개 관련해서 논란이 일면서 규제 분위기로 좀 잡혀 나갈 때 카카오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계열사 통폐합을 당장 추진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단번에 해결을 한다라면은 지금의 규제로 인한 분위기가 반전될 수는 있겠지만 카카오 계열사들의 이 독립 경영 체제와 너무도 급격하게 진행이 되었던 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서 제한적인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추가적인 규제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국정감사까지 지금의 우려감은 그대로 떠안은 채 물량의 추가적인 이탈들을 손 놓고 좀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시점에서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관건인 이 국정감사. 국정감사에 대해서 이게 지나고 나면은 카카오가 무조건 반등을 할까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카카오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뭐 그에 대한 정책적인 규제, 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될 텐데 그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우려감을 해소하고 무조건적인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의 악재 해소 정도로 뭐라도 좀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죠. 보통 어떤 이 악재로 인해서 종목이 하락을 할 경우에 지금의 이 악재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야 이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 이 반등하는 이 반전 시기를 포착할 수가 있을 테고 흔히 얘기하는 이 하락은 선반영이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반등을 노려야 할 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카카오는 이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좀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오히려 적정 주가에 대한 판단보다 이 성장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되고 이렇게 선반영이 되면서 기대치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올린 끌어올린 주가가 또 기대치를 더 키우고
이런 기이한 흐름을 좀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고성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 규제라는 논란이 번졌고, 논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실질적인 조치까지 이루어질 분위기죠. 물론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중국에서 진행되는 이 규제와는 좀 다르고, 지금의 분위기도 곧 가라앉게 되면은 다시 카카오는 성장을 기반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의 우려감이 확실하게 해소가 되고, 다시금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다시 상승할 그 시기까지, 일단의 지지부진한 흐름 내지 지속적인 물량들의 이탈, 이런 부분 등 무조건적인 반등만을 확신할 수는 없는 이 시기에, 괜찮아, 뭐 카카오니까 뭐 나아질 거야, 결국에는 뭐 성장을 하겠지, 이런 이유들로 무작정 붙들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수 시장에만 국한된 성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발돋움하기를 기대하던 찰나에 이런 규제가 나온 것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 갑자기 나타날지 모른다고 해도 그거를 대응을 통해서 끊임없이 해결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바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나는 뭐 5년이든 10년이든 무조건 계속 들고만 갈 거야, 이런 분들이시라면은 굳이 그걸 가지고 제가 뭐그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카카오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대응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런 상태시라면은, 한동안 이 카카오가 감내를 해야 할이 불편하고 힘든 시기를 굳이 함께 끌어안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잠시 다른 매매로 수익 챙기시다가 카카오 상황이 좀 잠잠해지고 바뀌면은 그때 다시 진입을 해도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연휴 직전 일주일 정도가 좀 시장이 밀리고,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한달 동안 이 회복세를 보인다 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이 카카오의 힘든 고난의 시기를 굳이 내가 함께 감내할 필요가 있을까요? 10월에 이 국정감사라는 이벤트가 남아있고, 거기서 이 규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기까지 이 카카오의 주가가 과연 이 정도 빠졌으니까 반등을 할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다가 물량 이탈들도 지속적으로 좀 발생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 내지는 지지부진한 횡보를 좀 이어나갈까요? 악재를 끼고 있는 종목을 악재가 해소가 되겠지라면서 기대하고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악재 해소를 내가 확인을 하고 난 후에, 그간의 눌림이 낙폭과대로서 인식이 되는, 시장에 인식이 되는 그때, 그 시점에 진입을 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지, 추가적인 하락이 우려되는 종목을 그래도 결국엔 언젠간 해결되겠지, 이것도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버티셔서는 안 됩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당장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해야죠. 그게 주식이고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모든 매매를 100% 수익만 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갑작스럽게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때마다, 그 시기마다 내가 판단을 잘 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카카오, 최근에 이 하락으로 인해서 내 수익이 좀 줄어들었거나 아니면은 손실이 좀 커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나는 다른 매매를 해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 카카오라는 기업 브랜드의 성장성 자체는 훼손된 건 아니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할, 나타날 수 있는 이 회복 시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어떤 나만의 이 플랜과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손실 중이니까 무조건 내 매수가 올 때까지 버텨야지, 그냥 놔두면은 올라오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정감사 지난다고 무조건 카카오 반등하냐? 그것도 아니고, 규제가 언제, 어떻게까지 좀 진행이 되는지 그 정도를 보면서 카카오의 지금 성장에 대한 제동이 얼마나 작용을 하는지, 그거를 보고 나서 판단을 내려야죠. 선택은 내 스스로 해야 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스스로가 짊어져야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하루에도 2천여 개의 종목들이 오르고 내립니다. 내가 이 카카오라는 한 종목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죠.
금일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이 흥행 소식에 이 OTT 관련주들이 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 이 쇼박스라는 종목 금일 급등을 했는데 이미 연휴 전에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봅니다. 150만 원 정도 수익 벌어 가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9%이긴 하지만 수익 금액은 150만 원 정도, 220만 원 정도 24% 수익 챙겨 가셨고 23% 정도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매일 올라가는 종목들은 많고 그 중에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나의 확신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제 연휴도 끝났고 하반기 본격적으로 달려봐야겠죠. 뭐 헝다 리스크다, 뭐 위드 코로나다,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요소는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 내일 이 연휴간의 충격을 해소하고 다음주 본격적으로 이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마다 외부 요인들로 이 시장에 이리저리 치이지 마시고 이번 하반기 확실하게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 선택하셔서 편하게 좀 결정하시라고 제가 기간적인 부분 추가로 더 얹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 12만 5천원꼴 그리고 월 10만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020-8319-2362번호입니다. 오셔서 저랑 준비 잘 하셔가지고 이 하반기 맨날 뭐 원금 회복만 바라지 마시고 수익 제대로 한번 내보셔야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회복 장세 동안 남들 뭐 마이너스가 줄었네, 본전 찾았네 하는 동안 우리는 수익을 챙겨 놓자고요. 8319-2362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정말 크게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